나는 좀 특별한 걸 선택하고 싶은데 아, 튀는 건 좀 별로다. 전체적으로 다른 컬러들보다 뭔가 좀 더 조화로운 화이트 느낌이 나는 색상을 찾으신다면 이번에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갤럭시 S24 삼성닷컴 전용 컬러들을 자세하게 한 번씩 쫙 보여드릴 거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구매 가이드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시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댓글을 보니까 아, 이게 컬러가 좀 없어서 아쉽다, 단독 컬러도 좀 궁금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성스토어 강남에 직접 가서 촬영을 해왔습니다. 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촬영이 좀 쉽지 않겠구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그 직원분이 좀 알아봐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촬영을 무사히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갤럭시 S24 생각보다 반응이 좀 뜨거운데요. 이번 시간에는 삼성닷컴 전용 컬러들을 자세하게 한 번씩 보여드릴 거고요. 이번 영상 보시면은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또 추천하는 색상 그것도 같이 알려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갤럭시 S24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번 S24에는 상당히 다양한 컬러들이 나왔어요. S24 기본형과 플러스는 코발트 바이올렛, 엠버 옐로우, 오닉스 블랙, 마블 그레이 이렇게 네 가지 컬러로 나왔고요. 울트라는 티타늄 그레이, 티타늄 블랙, 티타늄 바이올렛, 티타늄 옐로우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본 컬러는 총 8가지가 출시가 되었죠. 그리고 오늘 메인으로 보여드릴 삼성닷컴 전용 컬러는 울트라는 티타늄 블루, 티타늄 그린, 티타늄 오렌지 이렇게 세 가지고요. 기본형과 플러스는 사파이어 블루, 제이드 그린, 샌드스톤 오렌지 이렇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만 들어보면 완전히 다른 색상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비슷한 색상이었고요. 그래도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울트라에는 옆면이 좀 다른 색상으로 처리가 된 거, 그게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 전용 컬러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사파이어 블루부터 보여드리면 이건 딱 보자마자 S23의 스카이 블루가 떠올랐어요. 실제로 보면 은은한 하늘색 느낌이었는데 첫 느낌은 뭔가 좀 세련되고 고급지다? 이거였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 단독 컬러 중에서 가장 좀 예쁜 컬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컬러를 좀 비교하자면 예전 아이폰 13 프로의 시에라 블루? 그런 느낌도 살짝 있었는데 옆면을 보면 은은하게 블루 색상으로 이렇게 톤온톤으로 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뭔가 일체감 있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은은 하면서 아 뭔가 좀 심상치 않다 이런 느낌이 나는 컬러였습니다. 보통 이런 스페셜 컬러 하면 조금 화려한 색상을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이 색상은 그것과는 좀 반대라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좀 특별한 걸 선택하고 싶은데 아 튀는 건 좀 별로다 이런 분들이 선택하면 베스트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이 사파이어 블루는 이번에 남녀를 불문하고 가장 좀 인기가 많은 컬러일 것 같고요. S24와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이었습니다. 다음은 제이드 그린입니다. 이건 굉장히 은은하면서 밝은 민트 색상이에요. 뭔가 민트 색에 회색 물감을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린 그런 느낌의 컬러였습니다. 이 컬러 역시 호불호는 별로 없을 것 같았고요. 방금 보여드린 블루가 쿨톤이었다면 이 그린은 조금 더 따뜻한 웜톤 느낌이었어요. 옆면도 보면 톤온톤으로 이렇게 매치가 되어 있는데 아주 연한 그린 색상이 들어가 있죠. 이것도 아주 괜찮았습니다. 사실 그린 같은 경우는 기대를 뭐 크게 하진 않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되게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뭐 감히 말씀드리는 건데 그동안 나왔던 갤럭시의 그린 중에 이 색상이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작년 G플립5에서 민트 색상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좀 비슷한데 이번에는 좀 무광으로 바뀌면서 그때보다는 좀 더 세련된 느낌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번에 전용 컬러 중에 은은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찾는다면 이 그린 컬러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샌드스톤 오렌지인데요. 첫인상은 이번에 나온 컬러 중에 가장 좀 인상이 강렬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엄청 쨍한 느낌의 오렌지는 아니었고요. 이름에 샌드스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은 뭔가 회색톤이 좀 섞인 그런 색상이었어요. 작년 S23에서 레드 컬러가 있었잖아요, 전용 컬러 중에. 그때는 약간 코랄 느낌으로 좀 진한 편이었는데 이번 오렌지는 작년과는 좀 다른 느낌이고요. 훨씬 더 마일드하게 나왔어요. 옆면도 오렌지 계열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예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오렌지는 뭔가 좀 부담스럽지 않아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무튼 나는 조금 평범한 색깔은 싫다, 남들과는 좀 확실히 차별되는 게 좋다, 이런 분들은 이번에 샌드스톤 오렌지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에 적용된 단독 컬러였고요. 지금부터는 울트라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티타늄 블루입니다. 일단 방금 소개해드린 사파이어 블루와 사실상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겉보기에는 완전히 똑같은 그런 컬러로 보이는데 그나마 좀 다른 부분은 옆면 프레임이 블랙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카메라 링도 보면 블랙 크롬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옆면이나 카메라 링이 이 블루 색상과 좀 대비되는 느낌이 있어서 존재감은 뭔가 더 확실히 강한 그런 색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이 블루와 블랙이 약간 좀 뜨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기본형의 사파이어 블루처럼 옆면이 이렇게 톤으로 좀 매치가 되어 있으면 조금 더 예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울트라가 가장 큰 모델이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각져 있고요. 뭔가 이 블랙 테두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부각시켜서 가뜩이나 이미 큰 사이즈를 조금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좀 주더라고요. 아무튼 사람마다 느끼는 미의 기준은 좀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색상 자체는 아주 예쁜데 이 블랙과 블루의 조합이 뭔가 좀 아쉬운 그런 컬러였습니다. 두 번째는 티타늄 그린입니다. 이 색상 역시 제이드 그린과 거의 동일한 색상이고요. 다른 점이라고 하면 블루와 마찬가지로 옆면과 카메라 링이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일단 첫 느낌은 이거는 뭔가 좀 어울리네. 확실히 블루보다는 그린과 블랙의 조합이 조금 더 괜찮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옆면이 조금은 밝은 색 색상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색상 자체는 무난하지만 이 옆면의 블랙 때문에 조금은 튄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블랙으로 되어 있는 이 옆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지문이 엄청 잘 묻어요. 사실 울트라의 일반 컬러도 옆면에 지문이 잘 묻긴 해요. 이게 티타늄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건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유독 더 눈에 잘 띄더라고요. 이번에 블루와 그린 색상 이제 구매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티타늄 오렌지인데요. 이것도 샌드스톤 오렌지와 거의 비슷한 컬러예요. 그런데 이 컬러는 다른 색상과는 다르게 옆면이 밝은 톤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자세히 한번 보니까 일반 컬러 중에 그 티타늄 그레이 있죠? 그 색상과 같은 색상으로 옆면이 되어 있더라고요. 카메라 링에도 티타늄 그레이 컬러가 적용이 된 것 같았고요. 전체적으로 다른 컬러들보다 뭔가 좀 더 조화로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티타늄 오렌지도 약간은 좀 독특하면서 옆면의 티타늄의 느낌은 잘 살린 그런 색상이었고요. 아마 이번 전용 컬러 중에서 울트라와 가장 어울리는 색상을 뽑자면 저는 이 오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컬러 나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삼성닷컴 전용 컬러들을 쫙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 일반 컬러와 전용 컬러를 다 합치면 총 14가지로 나왔어요. 굉장히 많죠. 아마 고르는 게 여간 쉽지가 않으실 텐데 제가 이 색상을 모두 다 보고 왔잖아요. 실제로 눈으로.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릴게요. 우선 기본 모델과 플러스 같은 경우 은은하면서 뭔가 색다른 느낌의 컬러를 찾으신다면 저는 단독 컬러인 제이드 그린을 추천드려요. 이 컬러가 작년 지플리5의 민트 컬러와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있는데 그때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뻤어요. 한 가지 다른 점은 지플립에서는 유광으로 마감이 되어 있었고 이번 S24에서는 무광 컬러가 들어갔잖아요. 오히려 저는 이게 무광으로 된 게 훨씬 더 고급스러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이나 뭐 커뮤니티 같은 걸 살펴보니까 이번에 화이트 색상이 안 나와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화이트 느낌이 나는 색상을 찾으신다면 이번에 마블 그레이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밝고 뭔가 화이트와 그레이가 좀 섞인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크림이랑 살짝 좀 달라요. 이게 좀 차가운 느낌인데 그래도 뭔가 화이트에 가까운 컬러는 이번엔 마블 그레이다. 울트라 같은 경우는 전용 컬러보다는 일반 컬러가 조금 더 울트라와 잘 어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단독 컬러를 보면서 이 단독 컬러가 무조건 일반 컬러보단 예쁜 건 아니다. 울트라 같은 경우는 전용 컬러보다는 일반 컬러가 좀 더 울트라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울트라에서는 티타늄 그레이와 티타늄 블랙 이 두 가지 컬러를 드리고 싶어요. 이 컬러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무난하면서 케이스와 매치도 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 하루 이틀 쓸 거 아니잖아요. 보통은 몇 년씩 쓰실 텐데 가장 좀 덜 질리는 그런 색상이었어요. 그래도 단독 컬러 중에 뭔가 하나를 뽑자면 저는 이번엔 티타늄 오렌지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작년과는 다르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독특하고 또 옆면의 티타늄 느낌도 잘 살아있는 그런 컬러라서 뭔가 남들과는 좀 다른 색상이 좋다면 이번에는 오렌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단독 컬러를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서 색상 추천까지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원픽 컬러가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저희 이벤트 참여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가야 봐요.